앞으로 우리가 엑셀과 같은 그래서 시트죠. 시트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카카오뱅크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의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어떤 예금과 그리고 적금 혹은 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뱅크로서 종래 은행들하고는 영업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시중은행이라고 하는데 시중은행인 뭐 농협이라든가 시티뱅크라든가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하고는 영업 방식이 상당히 다른데 이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시트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이어질 수업들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업무 흐름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예금이 있고 그리고 또 대출도 있습니다. 대출이 있고 대출을 위해서 대출 또 심사도 필요하고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자율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출 심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은행이 예금과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있고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혹은 복지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자산들도 있죠. 그러니까 점포,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에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점포입니다. 그런 점포의 임대라든가 혹은 뭐 비용 지불이라든가 기타 각종 자산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복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료죠. 전기료 등등의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만들 은행은 이러한 것들이 없는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인은행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완전한 무인은행이 되면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예를 든다 그러면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고 그래서 자동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고 다음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좀 돕는 보조하는 사람을 보조하는 운전 기능이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자동차가 그러한 자동차죠.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고 그 사람을 보조하는 것이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미 오토노머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고 사람이 손을 좀 떼더라도 이렇게 차선을 따라간다거나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이제 세미 오토노머스한 자동차. 대표적으로 이런 테슬라 자동차들이 그렇습니다. 모델 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사람이 완전히 손 떼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글 자동차 그렇죠. 구글 오토노머스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앞으로 이쁘장하게 생긴 이게 구글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없이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부르면 오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혼자서 잘 찾아가는 그런 것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 되죠. 사람 운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현대, 뭐 기아, 삼성 이런 것 다 사람 운전하는 자동차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 사람이 운영하는 자동차가 은행이 농협,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이 다 사람이 운영하는 자동차이고 사람을 보조해서 다수의 자동적으로 은행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자동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이른바 인터넷뱅킹이라고 해야죠. IB 인터넷뱅크입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은 카카오뱅크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히 사람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완전한 오토노머스 뱅크죠. 우리가 앞으로 작성할 것은 이 완전 자율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토노머스 뱅크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쉽다는 거죠. 구현이 쉽다는 거고, 구현이 쉬운 이유가 그러니까 복잡 다양한 사항들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급여, 뭐 상여금, 연금, 점포 임대료, 뭐 그리고 뭐 전기료, 각종 비품 등등, 이게 굉장히 많은 업무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오토노머스 뱅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이미 카카오뱅크라는 것이 있으니까 기존의 인터넷뱅크를 토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참조 모델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참조 모델이 있다 것이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율 주행 자동차처럼 완전히 자율 운영되는 뱅크를 구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단계로 사는 것이 카카오뱅크를 그대로 2번 항입니다. 2번 항을 먼저 그대로 구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3번 항을 추가하게 될 텐데, 이 기존의 카카오뱅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난 초등 4년차 수업에서 이미 했었죠. 초등 4년차 수업에서 앱 인벤트를 이용해서 카카오뱅크의 그 사용자 모델을 초등 3년차와 초등 4년차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중등 1년차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이 수업이죠. 구글 시트 이 수업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 달트와 코딩 플라트, 코딩 앵귤러를 같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이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진행을 해나가면서 유저 인터페이스도 새로 이전에 앱 인벤터로 작성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달트와 플라트를 이용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될 거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서버 모듈을 구글 시트로 해서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뱅크는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이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뭐냐니까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앱이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서버는 웹에 있는 웹 서버죠. 웹 서버에 설치되는 은행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은행 업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처럼 가운데 서버가 있고, 서버에 PC나 스마트폰이나 랩탑이나 혹은 뭐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 접속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은 스마트폰이나 PC나 랩탑 화면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구현할 때 코디더 코리아에서 코딩 이제 플라트로 구현하는 것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화면, 앵귤러로 구현하는 것이 PC에서 보는 화면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동작하는 것, 이 두 가지, 스마트폰이나 PC나 랩탑은 앵귤러, 그리고 스마트폰은 플라트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현할 것이고,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수천만 명, 1억 명으로 가정합니다. 1억 명의 유저를 상징해서 이 1억 명의 유저들이 이제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금융상품도 개발합니다. 금융상품 개발. 대표적인 것이 적금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글 시트로 구현을 해서 이 서버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은 구글 시트에 접속하는 거, 사실상 구글 시트에 접속해서 예금도 하고 그리고 또 돈도 찾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할 텐데 그 기능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 파트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